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희신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의 어피니언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자신이 주이시고 미국의 100명밖에 안 되는 연방 상원 의원 가운데 한 명이고 무소속입니다. 그러나 투표를 할 때는 민주당과 같이 하죠. 버먼트가 지역구고 2016년과 2020년에 민주당 예비선거 경선에 나갔었던 이제 이쯤 되면 아시죠? 버니 샌더스. 아주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 의원이 오늘 뉴욕타임스에 에세이, 요즘 뉴욕타임스는 어피니언을 에세이라고 이름 붙이죠. 에세이를 보냈습니다. 이 어피니언은 팔레스타인을 위한 정의, justice, 이스라엘을 위한 안보.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지 되는가? 제가 왜이 어피니언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냐면은 지금 일단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나흘 동안 휴전을 하고 그 사이에 인질과 또 이스라엘이 잡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서로 이제 교환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버니 샌더스 주이시면서 그 자신이 이 연방 상원의원이 지금까지의 일들, 앞으로 이게 어떻게 나가야지 되는가 하는 것을 문제 해결점을 본인도 완벽하진 않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한번 쭉 정리를 할수 있는 기회가 돼서요. 그 내용을 거의 전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처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는 지난 15년 동안 5번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끝내고, 그리고 6번째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려면 무슨 일을 해야지 될까요? 싸움을 멈춰야지 된다는 그런 욕구를 느끼게 하려면 갈등의 그 뿌리를 해결하는 필요성, 이 균형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요? 75년 동안 외교관이라든가 정말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 전 세계 정부의 관계자들이 이 지역, 중동의 팔레스타인, 그쪽의 평화를 좀 이렇게 안착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제일 근접했던 때, 그런 노력을 많이 했던 이집트 대통령과 이스라엘의 총리가 극단주의자에 의해서 암살당했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 뒤에도 계속해서 이 분쟁이 지속됐다는 거죠. 지금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 의원이 본인이 주이시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좀 거부감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75년이라고만 했지, 이 버니 샌더스가 말하는 75년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는, 다수의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는 땅에 슬금슬금 유럽에서 박대받으면서 들어오다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나라를 세우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쫓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거부감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을 안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대통령과 이스라엘 총리가 암살당하고 나서도 계속 분쟁, 전쟁이 이어졌는데, 이번에도 이 전쟁을 끝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전쟁도 피하고 싶은 우리 모두는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사실부터 파악해야지 됩니다. 테러 조직 하마스는 10월 7일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정말 야만적인 공격을 해서 죄 없는 남녀노소 1,200여 명을 살해하고 200명 넘는 사람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1인당 기준으로 이스라엘 인구가 미국과 같다면 그 공격은 거의 4만 명의 사망자에 해당합니다. 9.11로 겪은 사망자의 10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그런 일이 있자 이스라엘은 부패 혐의로 기소가 되고, 그리고 내각에 아주 노골적인 인종차별주의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우익 총리 벤자민 네탄야후가 지휘를 해서 팔레스타인 국민을 상대로 전면전을 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에서 160만 명이 넘는 팔레스타인들이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식량, 물, 의약품, 연료 다 차단했습니다. 유엔은 가자지구 집에 주택의 45%가 파괴되거나 파손된 것으로 추산합니다. 가자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1만 2천여 명, 지금 1만 4천여 명으로 나오고 있죠. 그 가운데 절반은 어린이, 숨졌고 더 많은 사람들이 부상했습니다. 상황은 나날이 심각해집니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주이시인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 의원은 이걸 이스라엘식으로 인구 비교해서 비교를 하자면요,
이스라엘 인구가 거의 700만 명 조금 안 되고 가자 지구가 230만 명, 뭐 250만 명이 정도 된다면 이스라엘이 미국 인구라 이렇게 비교를 해서 4만 명이 숨졌다면요. 그럼 가자 지구 인구는 이건 4만 명이 뭡니까? 뭐 50만 명도 넘지 않을까요? 그 정도가 될 겁니다. 인구가 이스라엘의 인구보다 가자 지구가 한 3분의 1로 보고 그런데 10배 이상 숨졌으니까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더 넓은 지역적인 혼란, 중동에서의 막 부딪힘, 촉발할 위험이 있잖아요. 이건 인도주의적인 재앙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이 일을 빨리 끝내야지 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만으로 끝나지 않을 확률이 높으니까요. 더 확산되면. 그런데 이게 너무 복잡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첫째, 하마스는 10월 7일 전후에 그들의 목표가 이스라엘이란 국가를 파괴하는 것을 분명히 했고, 또 지난주 뉴욕타임스의 하마스 대변인이 이스라엘과의 전쟁 상태가 모든 국경에서 이스라엘과 접하고 있는 영원히 되기를 희망하며 아랍 세계가 우리와 함께하길 희망합니다. 이거 복잡하죠? 두 번째, 이스라엘은 최근 몇년 동안 평화로운 정착에 대한 희망을 주기 위해서 아무런 일도 가자 주민들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자 지구를 봉쇄했고, 서안 지구는요, 또 다른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는, 거기서는 일상적으로 팔레스타인인이라는 것만으로 굴욕을 감수하고 살고 있으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끔찍한 생활 조건, 너무 끔찍한데 대부분 무시합니다, 이스라엘이. 사실은 말할 필요도 없이 저도 이 끝나지 않는 비극에 대해서 모든 답을 갖고 있진 않습니다.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 의원의 글입니다. 그런데 평화와 정의를 믿는 우리에게는 현실적인 길을 제시하는 사려 깊은 대응을 해야지 됩니다. 그러려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뭔가 이 길을 보여주는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미국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위한 정의를 향해서 뭔가 도덕적인 입장에서 세계를 딱 뭉치게 할수 있는 저의 생각을 좀 말해 보겠습니다. 우선요,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법을 위반하는 이스라엘의 무차별 공격을 즉각 중단해야지 될 것을 요구해야지 됩니다. 이게 주이시 버니 샌더스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죄 없는 팔레스타인 남성, 여성, 어린이가 아닌 하마스와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하마스 목표물 하나를 없애기 위해서 동네 전체를 폭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전쟁이 캠페인이 하마스의 군사력을 약화시키는데 효과적인지 우리는 지금까지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알수 있는 게 있습니다. 사상자의 70%가 여성과 어린이고, 유엔에서 일하는 104명, 53명의 저널리스트들이 사망했다는 사실은 압니다. 거의 사망한 저널리스트들은 거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입니다. 이건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식량, 물, 의약품, 연료 등 절실히 필요한 아주 필수품들이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가자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지 됩니다. 그래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흘 동안 지금 이제 전투를 중단하고 서로 그 인질과 뭐 수감된 사람들을 풀어주고 하는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휴전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유엔이 할 일도 있습니다. 물도 주고 배고픔, 질병 이런 걸 예방을 해야지 되고 쉘터도 난민 쉘터 다 부숴잖아요. 짓고 그리고 정말 치료가 지금 너무 중요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이제 대피시키고 치료해주고 이럴 때 충분한 이제 시간을 마련을 해야지 되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인질들을 더 많이 구출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나흘이고 50명이지만 뭐 인질 10명 구출할 때 10명과 하루 정도의 휴전 이런 것들도 지금 하마스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무차별 폭력의 재개는 아무런 이런 것들 없이 그건 정말로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마스를 추적하겠지만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술로 극적으로 바꿔야지 됩니다. 지금까지 안 그랬다는 겁니다. 앞에 얘기한 것처럼
하마스 이 기본 한다에 뭔가를 잡는다고 마을 전체를 태워버리는 이런 것. 오랜 동안 고통받고 있는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이 우리도 스스로 살수 있다는 적절한 생활 수준으로 그런 이제 희망을 갖게 하려면은 이렇게 가자지구를 장기간 지금 가장 최근에 십몇 년 동안 봉쇄했잖아요. 16년인가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마스가 그 권력에서 물러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삶의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그러면은 이게 좋은 건데 이스라엘이 또 이번 전쟁하면서 계속 또 가자에 머물러 있고 이러면 역효과가 될 겁니다. 그 역효과는 하마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가자지구는 하마스로부터 자유로워질 기회를 가져야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스라엘이 점령을 해서도 안 됩니다. 가자지구에 이제 필요한 그러면 지금 하마스가 잡고 있으니까 그 같은 정치적인 변혁 이런 걸 오게 하려면 새로운 팔레스타인 지도력이 필요하겠죠? 이스라엘이 그러려면 정치적으로 약속을 해야지 됩니다. 우선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집으로 돌아갈 절대적인 권리를 보장해야 됩니다. 또 집에 돌아가면 뭐 하나요? 집이 다 부서진 집이 반 이상일 텐데. 가난과 절망 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난민촌에서 태어나서 지금 하마스의 지도자들이 돼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영구적으로 집 없는 사람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점령을 영구적으로 끝내기 위한 그런 첫 번째 단계로 우선 가자도 가자지만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 학살을 중단해야지 됩니다. 서안지구에서도요,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숨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하마스가 인질을 200몇 명을 잡아갔다고 정말 난리를 치지만 서안지구에서 이스라엘 병사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숨지게 하는 건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습니다. 주희 씨, 버니 샌더스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학살을 서안지구에서 중단하고 정착촌 더 이상 땅따먹기 하는 것처럼 늘리는 것, 이거 동결해야지 됩니다. 팔레스타인 국민에게 평화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되고,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 당국이 일단은 이것도 누가 할지는 모르겠지만 국제군이 좀 임시적으로 가자를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팔레스타인이 그걸 테이크오버하고 하는 그런 기간, 이거에 충분히 이스라엘이 동의를 하고 협조를 하는 것을 보여줘야지 됩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정치적인 약속을 해야지 된다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정말 우리도 잘살수 있어 이런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려면은 이번 전쟁이 끝난 뒤에 두 개의 국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그런 광범위한 평화회담에 대한 약속이 있어야지 됩니다. 미국, 국제사회, 이스라엘 이웃 국가들은 그 목표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지 됩니다. 여기는 아주 부자 나라들 많잖아요. 걸프에. 그리고 팔레스타인 국민에 대해서 국제적인 지원 같은 것을 많이 늘려야지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벤자민 네타냐후가 이끄는 리쿠르당이 이 바다와 요르단 사이에는 그 사이에는 오직 이스라엘 주권만이 존재할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일합니다. 그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파괴해야지 된다는 거나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은 절대 안 돼. 우리만 생존해야지 대한 뭐가 다른지 저는 모르겠다니까요. 그리고 원래 그 땅은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던 땅에 와서 뭐 그래 같이 살자 하다가 그렇게 뒤집어진 거라니까요. 이스라엘도 저 바다와 지중해와 요단강 사이에는 오직 이스라엘의 주권만이 존재할 것. 이게 리쿠르당, 벤자민 네타냐후의 당이라는 겁니다. 현재의 연합정권 지금 가지고 벤자민 네타냐후가 많은 것으로 기소된 사람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잖아요. 그 목표만을 강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한 이데올로기로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 목표를 향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딱 아픈 데를 찌릅니다. 지난해도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이스라엘 정착촌이 기록적으로 증가했잖아요. 유엔과 미군이 점령지로 합의한 지역에 뭐 아무튼 뭐 지금 70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인이 이 우리 땅이다 하고 계속 이제 그 땅따먹기를 하면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폭력으로 완전히 누르고 있잖아요. 유엔이 발표한 걸 보면 10월 7일, 이번에 10월 7일 이후 어린이 53명을 포함해서 최소한 208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이스라엘 보안군 그리고 군인이요. 정착민에 의해서 살해됐습니다. 최소한 208명. 뭐 인질이나 비슷해요. 이미 살해됐습니다. 인질은 지금 50명, 54명이 이제 이번 주 끝나고 나면은 돌아갈 텐데 이런 얘기를 잘안 하잖아요. 미국 언론에서도. 그래서 이스라엘이 알아서 해줄 리가 없으니까 유일한 방법은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지렛대가 있죠. 그것을 활용해야지 됩니다. 우리 모두는 그 지렛대 영향력이 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아무런 조건 없이 돈을 많이 줍니다. 뭐 아랍에 있는 그 아랍 그 땅들, 국가들에 둘러싸인 민주주의 국가다. 등등 여러 가지. 사업적인 것, 정서적인 것,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연간 38억 달러를 주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 38억 달러 이외에도 이번에 143억 달러를 추가로 요구, 의회에 요구하면서 어떠한 제한도 두지 말아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버니 샌더스 주이시 연방 상원 의원은 백지 수표 접근 방식은 끝나야지 됩니다. 미국은 이스라엘 친구인 건 맞지만 그 친구 관계도 조건이 있어야지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잡는데도 국제법 지키고 품위 있는 그런 국가로서 일을 해야지만 우리가 돈을 지원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돈뿐만이 아니라 무차별적인 폭격, 이것도 끝내야지만 됩니다. 대규모 인도주의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지 폭격이 중단돼야지 인도주의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죠. 또 난민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근데 전 돌아가야 집이 없다니까요, 지금.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에 대한 장기적인 점령 안 해야지 되고 서안 지구에서 정착민을 막 늘려가는 것도 안 해야지 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 살해하고 때리고 이런 것도 안 해야지 되고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두 개의 국가 이 약속을 철저히 이스라엘에 받아내야지 미국이 더는 이스라엘을 지원을 해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에서도요, 선의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도 정의가 있어야지 된다. 우리 이스라엘의 안보가 보장된다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타냐후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저와 버니 샌더스, 저와 다른 미국의 정치인들은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하려고 지금까지 노력해 왔는데 저희가 충분히 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같은 노력, 미국인으로서 할수 있는 것을 또다시 다짐해야지 됩니다. 이것을 포기하고 또 하마스가 끝나더라도 또 다른 하마스 나오고 이스라엘은 점점 우파 쪽으로 가고 하면은 너무 위험이 높습니다. 전반적인 전쟁으로, 중동 전쟁으로 간다는 얘기죠. 이게 버니 샌더스, 버몬트가 지역구인 연방 상원 의원이 오늘 뉴욕타임스에 보낸 에세이입니다.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추수감사절 내일 아침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